우네모입니다. 겨울이 다 가버리기 전에 겨울 풍경 한 장을 더 남겨야겠습니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구름을 그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구름을 워낙 많은 분들이 그리셔서 제 그림은 별 참고가 되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마님께서 특별히 구름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냥 구름을 그리기는 영 내키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다가 겨울 풍경에 펼쳐진 하늘은 흔해 보이지 않아서 그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 쌓인 들판으로 찌푸린 하늘에 구름 틈새로 손톱만큼 수줍게 비치는 하늘과 햇살이 멋스럽습니다. 이런 하늘은 다양한 색을 머금고 있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즐겁습니다. 대마님, 겨울 풍경 위에 펼쳐진 하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부탁을 하셔도 졸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맨들을 그리는 건 여전히 내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맨들하고는 워낙 교류가 없어서 말입니다. 이 그림은 처음에 흰색을 밑색으로 깔아두었습니다.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무채색들의 미세한 명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흰색 위에 올리는 색들을 적절하게 혼색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명도를 하나하나 따로 만들려면 시간과 공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밑색을 깔아두면 위에 올리는 색과 더 섞느냐 덜 섞느냐에 따라서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쌓인 들판이나 멀리 있는 숲, 그리고 하늘의 구름까지 밝기나 색들을 확정하지 않고 대략적인 구분을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커다란 구별이 안정되고 나면 세세한 처리들을 진행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림 전체의 분위기를 기준으로 두고 각 부분의 표현들이 전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피면서 그려나갑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찌푸린 구름 들툼으로 스며드는 작은 빛 정도입니다.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아무리 밝아도 회색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새하얗게 쌓인 눈조차도 회색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눈을 밝게 그리려는 욕심이 생겨서 흰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늘의 작은 햇살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빛의 밝기와 눈의 밝기가 한 시선에 들어와 뒤섞여서 산만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요소는 그림 안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주면서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림의 대부분은 회색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색이 존재합니다. 구름도 전체는 우중충한 회색으로 보이지만 작고 미세한 색들이 변화를 이루면서 더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줍니다. 숲과 나무들도 그냥 어두운 회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청색, 녹색, 갈색들까지 여러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채색과 너무 동떨어진 원색으로 색의 변화를 주는 건 무리입니다. 주로 중저채도의 다양한 색으로 변화를 주면서 회색의 단조로움을 피해갑니다. 댓글에 재료에 대한 질문 중에서 종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저는 줄곧 200g짜리 캔트지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00g짜리 캔트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부터 300g짜리 캔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번더 사용해보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제 영상이 너무 우중충한 것 같아서 선명한 색에 넓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봤습니다. 차마 꽃무늬나 곰돌이 그림이 있는 마스킹 테이프는 쓰기가 좀 그래서 색깔이라도 좀 화사해 보이면 어떨까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러지 말걸 그랬습니다. 화사하기는커녕 이렇게 촌스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회색조의 그림이다 보니 더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잘 어울리는 마스킹 테이프를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종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스킹 테이프 얘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줄곧 200g짜리 캔트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오일 파스텔 전용기도 전부 다 사용해 보고, 심지어 의도하지 않게 틴토레토시도 사용해 보았었습니다. 틴토레토시는 워낙 오일 파스텔 전용지가 아니라서 골이 굵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시넬리의 전용지나 브리스톨지도 켄트지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사용하기에는 그랬습니다. 시넬리의 종이나 브리스톨 종이 중에서 굵은 골을 가지고 있는 건 켄트지의 골 굵기하고 비슷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 색을 중첩시키면서 혼색을 하고 두께감이 있는 칠을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 종이의 질의 중요한 기준은 종이가 덧칠을 얼마나 잘 받아주는가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시넬리에나 브리스톨이 약5% 정도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켄트지를 사용하면서 확실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있다면, 당연히 종이를 바꾸겠지만 완성을 해놓고 보면 정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전용지를 사용해 보다가 그냥 켄트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지 중에서 가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는 확실히 앞에서 언급한 종이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이 깊지 않아서 부드럽고 매끈한 그림을 그리기에 용이합니다. 그레데이션 효과를 내거나 섬세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더 어울리는 종이입니다. 저도 이 종이를 시험 삼아서 몇번 사용해 보다가 저랑 잘 맞지 않아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그림보다는 거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섬세하게 그리는 것도 별로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너무 매끄러운 종이는 그림 그리기에 그냥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좋은 재료가 대체로 나에게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료가 그런 건 아니라서 나에게 맞는 재료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는 종이나 오일 파스텔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워낙 다양한 재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재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